아, 여러분, 오늘은 그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지금이 오후 3시 2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재필이 거주하는 전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서재필이 거주하는 필라델피아에 도착했다. 여기까지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정하자 그 소식을 들은 재미 한인 사회는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 국민회의에서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기로 했고 파견을 갈 대표에 이승만과 정한경이 뽑혔다.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안창호를 직접 만난 이승만은 워싱턴으로 가서 파리행 여권을 빨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승만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했고 그의 파리행은 좌절됐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가 이승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승만이가 파리로 가려고 했었는데 좌절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국이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내용의 위임 통치안도 바로 이 파리 강화 회의에 제출하려고 했던 문건이었다. 정한경이 이승만에게 찾아와 이 위임 통치안을 제의했고 이승만도 동의했다. 결국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승만과 정한경은 미국 대통령에게 이 문서를 파리 강화 회의에서 안건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위임 통치안 문서에 서명하여 1919년 3월 3일에 백악관에 전달했다. 이것이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통치를 벗어나 가지고 국제 연맹에다가 위임 통치를 이제 의뢰하려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디다. 또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뭐 중도 우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는 봅니다. 좌파도 아니고 완전 우파도 아닌 중도 우파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된다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승열이 공장 생활이나 하는 놈이 무슨 우파니 좌파니 중도 우파니 떠들고 있느냐? 저게 사회를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사회를 교란시킨대요. 뭐 유튜브에다 맨날 저렇게 녹화해서 올리니까 국제적 망신은 또 이승열이가 다 시키는구만.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나는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아, 한국 사람은 공장떼기 주제에 저렇게 나서서 아는 소리하고 우파니 좌파니 이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로구나. 한국 국민은 이렇게 수준이 높은 나라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의 망신을 시킨 것이 아니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사람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유튜브를 일으켜서 보면, 야, 한국은 참 공장 생활하는 사람이 저렇게, 상당히 유식한 말을 떠들고 있구나. 공장 생활하는 밑바닥 신분의 사람이 저렇게 그러니까, 웬만큼 중상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오죽 유식하고, 지적이겠는가. 감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다 이렇게, 이게, 나무위키를 읽어가면서 리딩하는 게곧 이게 지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이렇단 얘기죠. 그 얘기는 그렇고.
그래서 별로무 얘기를 다 떠들어요. 이승열이 비판하냐고. 뭐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네. 아니 뭐 이승만이가 우리나라 이승만이가 초대 대통령이니까 나보고 평범한 나보고 뭐 이승열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어쩌다 떠들지 말고 이승만이에게 그런 얘기를 해라 이거. 이승만 대통령 같이 이렇게 유명한 인물한테 뭐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눈만 뜨면 생업에 쫓기면서 벌어먹냐고 날뛰는 이승열이 보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가지려면은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갖지 말고 이승만이 같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같은 그런 유명한 인물한테 일거수일투족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이 뭐 지당한 얘기잖아요. 왜그 평범한 아주 밑바닥 평범한 사람을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맨날 가지고 이승열이 가지고 입방아를 놀리느냐 이거요.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에 참그 유명한 사람들 가지고 입방아를 놀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이승만이나 이런 사람 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한테 입방아를 놀려라. 이런 걸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어보면 이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또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더니 이승만이는 없는 나라도 팔아먹으려고 했다.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이 이승만이다. 뭐 이렇게까지 또 이승만이를 비판하는데 이거는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는 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유엔이란 나라가 그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 러시아와 중국이 깽판 친 바람에 이 유엔이란 나라가 지금은 뭐 빛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졌거든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유엔이란 나라가 그 지금은 국제연합인데 국제연합 이전에 국제연맹이라고 있었습니다. 국제연맹이라는 건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주장한 건 그겁니다. 일본 통치를 벗어나가지고 차라리 국제연맹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그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이 일본의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가지고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연맹의 그때 이승만이가 생각했던 대로 국제연맹의 그 위임 통치에 들어갔더라면은 아마 지금 이 분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거쳤더라면은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그 이승만의 생각은 비판받아서는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생각이었다 이렇게 난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필라델피아 한인 대회에 필라델피아에서 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행진을 하면서 대회를 이렇게 실행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승만 서재필의 모습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고 1919년 4월 16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 자유대회 실제 촬영 동영상. 영상 중간에 행사를 주도하는 이승만이 어딘가를 향해 소리치는 장면이 찍혔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말이죠. 이때 그나마 이렇게라도 흐릿한 영상이라도 찍은 자료가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영상이 흐릿하죠. 지금은 뭐 그 4K 영상 시대까지 도래했었는데 이렇게 영상이 흐릿합니다.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들이 선포되었는데 그중 8군데의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국무총리급 이상의 자리에 추대했다. 특히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와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추대되었다. 임시정부들이 스스로 이승만을 추대한 것인데 이승만의 당대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초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때 이승만이가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대통령을 누가 했었냐. 이때 대통령을 그 손병희가 대통령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손병희. 그래서 이게 임시정부 청사고 하여튼 뭐 내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그 어느 때인지 임시정부도 여러 군데로 난립이 돼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로 난립돼 있다가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됐던 거죠. 그 하여튼 내가 뭐 틀린 얘기가 될 수도. 하여튼 손병희가 잠깐 그 대통령직을 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손병희이고 이승만이가 국무총리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임시정부들이 스스로 이승만을 추대한 것인데 이승만의 당대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임시정부 집정관 총재로 추대되었을 당시 시카고에서 발행한 엽서입니다. 이승만이가 그 한성 감옥에 죄수복을 입고 있을 때 모습, 이거는 사강모로 쓴 모습, 이런 게 대한독립만세라고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에 추대된 후 이승만은 워싱턴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본부를 설치하고 외교 선전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집정관 총재를 영어로 프레지던트로 번역하여 프레지던트의 명칭으로 각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서 임시정부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프레지던트라는 표현 때문에 임시정부의 다른 요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승만은 집정관 총재라는 명칭을 영어로 번역하며 적절한 용어가 프레지던트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통령 직함으로 각국에 한국이 독립되었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냈었다. 일본은 정의에 입각하여 한국 독립을 승인할 것이며 이런 용단을 일본이 내린다면 일본은 전 세계 사람들보다 격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선의의 제의를 일본이 거부할 경우엔 한국 민족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결국 자유를 획득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본은 영원히 침략자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과 모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워싱턴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 천황에게 전한 공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이제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제 상해 이 그림은 말이죠. 1920년 12월 28일 상해 교민단 주최로 이승만 도착 환영회 맨 뒤줄 왼쪽부터 손정도, 이동영, 이시영, 이동휘, 이승만, 안창호, 박은식, 신규식, 장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정도, 그 다음에 이동영, 이시영, 그 다음에 이동휘, 이승만, 그 다음에 안창호, 박은식, 신규식, 장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대통령 시절에, 임시정부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의 모습이죠. 이때만 해도 아주 모습이 젊은 모습입니다.
이후 각지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제로 개정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임시정부 방문 횟수를 근거로 이승만이 독립운동에 소홀했다는 설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 사진은 이제 1919년 구미위원부 시절의 이승만과 김규식, 예, 이승만과 김규식의 사진입니다. 이게. 이승만은 임시정부에 추대된 직후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립했다. 현지 교민들에게 받은 독립자금을 구미위원부가 거의 독점하면서 이승만은 비판을 받았다. 이승만은 계속 미국에서 활동을 했기에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서도 그에게 빨리 상하이로 들어오라고 요청을 했고 1920년 11월 이승만과 비서 임병직은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중국인들의 시신을 싣고 상하이로 가는 직행 배편을 하와이에서 상조회사를 운영하던 윌리엄 포드윅을 통해 상하이로 밀항하였다. 이 그림은 이제 상하이로 밀항할 때 그 배로 미국에서 배로 상하이 가는 배로 밀항을 할 때의 이승만의 복장입니다. 이승만이가 이제 중국인처럼 중국인 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중국인 시체를 운반하는 선박에 전통 의상으로 변장을 하고 상해 임시정부로 도항한 이승만, 하와이 위치한 장의사 윌리엄 보수익의 상조회사, 예, 하와이 위치한 장의사 회사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실은 배에 이렇게 중국인 복장을 하고 이제 밀항을 했던 거죠. 앞에서 언급했던 위임통치 청원 사건에 대한 반대파들의 비난과 1920년대의 임시정부의 자금난과 독립노선 차이, 기타 여러 갈등이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하와이에서 노선 차이로 이승만과 정적이 된 박용만 계열이 문제 삼으면서 임시정부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그렇게 상해 임시정부가 조직이 되었는데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굉장한 그 갈등과 파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1921년부터 워싱턴에서 군축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태평양회의 외교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태평양회의 선언서를 발표하고 이 회의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승만을 미국으로 파견하였다. 당시 이승만은 밀항하여 상해에 와 있었는데 1921년 5월 20일 많은 임시정부 요인과 교포들의 환송을 받으며 미국 기선 콜롬비아 호를 타고 필리핀의 마닐라를 거쳐 워싱턴 DC로 향하였다. 임시정부는 파견된 대표단의 활동을 뒤에서 후원하였으며 뉴욕에서도 후원회가 조직되어 대표단의 외교 경비를 뒷받침해 주었다. 특히 뉴욕서 유학하던 조병옥, 허정 등의 청년 유학생들이 함께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야당 인사를 하던 조병옥, 허정. 허정은 뭐 야당 인사라고는 할 수 없고, 하여튼 허정은 그 이승만이를 상당히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를 허역으로, 저 하와이로, 이승만이가 4.19로 이제 하야하고 대통령직을 내놓고 하야했을 때, 그때 이 과도 정부가 조직이 됐었는데 그때 허정이가 과도 정부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도 정부 수반일 때 허정이가 그때 허정이가 이승만이를 하와이로 피신시킨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승만 촬영.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승만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건데, 예, 여기 나옵니다.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이승만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승만이가 뭐 이때 지팡이를 짚은 게 이승만이가 건강이 안 좋다든가 그래서 지팡이를 짚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 영국 신사들 예전에
전통적인 영국 신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캡을 쓰고 머리에다 이 중절모 비슷한 캡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지팡이를 짚는 게 그 영국 턱시도 같은 걸 입고 그리고 딱 지팡이를 짚는 게 영국 신사의 그 전통적인 모습이거든요. 아마 그런 걸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21년 8월 16일 워싱턴 군축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오전 8시 30분에 샌프란시스코 도착하자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이승만을 인터뷰하였다. 파데 뉴스와 주간 국제 뉴스가 금문교 공원에서 촬영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이승만은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한국민의 독립을 호소하고자 워싱턴으로 돌아왔으며 회의가 미국 영토에서 열리기 때문에 파리 평화회의에서처럼 한국 대표들이 일본 외교관들에게 질식을 당하지는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래서 그 이렇게 이승만은 각종 외교 활동을 통해서 대한독립 그러니까 조선이 독립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1921년 워싱턴 군축회의 교섭을 위한 구미위원부 팀 단체 사진 앞줄 왼쪽 끝에 이승만 타이피스트 메이본 여사 법률 자문관 프레드 돌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자가 이제 타이피스트 이게 이승만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이승만은 한국 대표가 공식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하였다. 임시정부 대표단이 공식적이라는 인상을 가능한 띄기 위하여 이승만의 평생의 독립운동 동지인 국제통신사인 INS의 젊은 기자 제롬 윌리엄스 주선으로 신문기자들을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억압에 눌린 한국인들의 투쟁사를 설파하며 기자들을 통해 먼저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도 있었으나 임시정부가 과연 한국민의 전체를 대표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 자들도 상당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 공식 신임장을 전부로 요청하였고 1921년 9월 29일 다음과 같은 신임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자꾸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신이 그러면 국무 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과연 대표하는 사람인가 자꾸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가 상해 임시정부에 공식으로 전보를 보내가지고 우리 상해 임시정부는 이 이승만을 대표자로 인정한다는 그런 신임장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증명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1년 9월 25일 정식으로 전강요의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였음을 이에 밝히는 바이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1921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군비 축소회의의 전권을 가질 한국 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선정 임명한다. 전권대사 이승만, 전권부사 서재필, 김비서관 정한경, 고문관 프레드 에이돌프, 전권대사에게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며 대표 한 명을 더 추가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대표단의 전 인원은 5명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본 군축회의의 한국 문제에 관한 주장을 제의할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군축회의에서 제기되는 모든 협정, 의정서, 조약일체에 대한 협정 및 체결을 할 권한을 부여하는 바이다. 여기 보면 말이죠.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전권대사가 이승만, 부대사가 서재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재필이는 이승만에 비해서 나이도 더 많고 또 이승만이를 가르쳤던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항시 이승만 뭐 부대사 이렇게 2인자 책임을 맡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 서재필은 말이죠. 이 항시 그렇습니다. 서재필은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온그 가족이 서재필만 멀쩡했고온 가족이 다 이제 죽고 자살하고 뭐 능지처참당하고 이런 그 아주 그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거든요. 그런 그 아픈 경험을 겪은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가나 1인자로 나서지 않습니다. 서재필은. 그러니까 고문이라든가실질적인권력을가지지않은고문이라든가이렇게 한발뺀그런직책만맡았어요아마도이것도그런원인이있지않겠는가이렇게생각하고그런원인도있고또이승만이라는사람이자기제자긴하지만이승만이라는사람이워낙그권력지향적이고권력만이렇게추구하는그런성격이다보니까자기가가르친제자하고갈등과충돌을피하기위해서그래서자기는흥시이렇게한발물러선게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왜냐면그렇잖아요서재필이가어떻게이전권을맡게이렇게앞으로나서면나서려면은반드시이승만과충돌이돼야된다는거죠어그렇잖아요어느한단체에우두머리라든가책임자가되려고나서려면은이승만의이권력욕에불타는이승만이뭐반드시이경쟁인을해야되고이렇게갈등이벌어져야되니까그래서제자와쓸데없는그갈등을일으키지않기위해서한발물러서지않았겠는가이렇게생각합니다전권대사에게완전한권한을부여하며대표한명을더추구할수있음을인정하며대표단의전인원은5명으로구성한다따라서본군축회의에한국문제에관한주장을제의할권한을부여하는동시에군축회의에서제기되는모든협정의정서조약일체에대한협정및체결할권한을부여하는바이다이신임장을미국대표단의단장인허그스국무장관과군축위사무국에직접제출하고한국대표단이이회의에정식으로참석할수있도록주선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이렇다할아무런해답도얻지못하였다그래서한국대표부는옵저버라서도이회의에참석하여한국문제를논의할수있도록하기위해온갖방안을찾고자했다그러나끝내목표한바는이루지못하였고다만법률자문이었던프레드돌프의임시정부승인에대한논설이1921년12월1일자미의회회의록에수록되는결과만을달성했다애초에제국주의열강간의과대한군비경쟁해소및이권조정이회의목적이었던만큼그들의식민지에대한독립등의요구는철저히묵살되었다이때그는이회의가끝나자열강들에게다음과같은경고를했다자기들의이익을위해서탈취할수있는대로탈취하는것이오히려정당한것으로통용될때강대국은이해가상반되는다른강대국으로부터정치활동의제약을받게된다이결과가전쟁을야기한다는것은너무나명백한일이다오직이러한현실에서외면당한약소국민만이그들의정당한주장조차펴지못하고주권을유린당하게되는것이다이군축회의에참석하러가기전임시정부는이동영이시영신규식노백린등이승만의지지세력을중심으로내각이구성되어있었는데이처럼군축회의관련일이잘풀리지않자임시정부내에서반이승만파가득세하기시작했다결국이승만은반대파에의해1925년3월임시의정원회의에서탄핵되었다탄핵사유는아래와같다사유라고적힌내용의사실여부를떠나당시임시정부내의반이승만파들이이승만을바라본시각이어떠했는지를잘알수있다박근혜가뭐대통령을탄핵당했다고하잖아요우리나라대통령으로서최초로박근혜가탄핵당했다뭐이랬는데물론대한민국역사상최초로박근혜가탄핵된건맞습니다그러나대한민국이전에대한민국이전에임시정부때임시정부까지거슬러올라간다면은이승만이도탄핵을당했던그런그일이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 탄핵을 당한 후로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지만 주로 임시정부보다는 미국에 가서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요원들이 이승만을 반대하는 임시정부 요원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 겁니다. 아니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인데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항시 자리를 비워두고 대통령 자리를 비워두고 미국에만 가서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이승만이를 탄핵시켜버린 겁니다. 그 이제 임시정부 회의에서 임시정부 의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죠. 임시정부 국회에서 이승만이를 탄핵시켰다 버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당시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가 이걸 탄핵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예, 탄핵당했다는 소식을 알고 그때서부터 이승만이가 정기적으로 중국 상해에 정기적으로 그 임시정부에 송금을 딱 끊었습니다. 돈을 딱 끊었다 이거죠. 그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미국 교포들 이런 교포들이 도와주는 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상해 임시정부 운영비를 꼬박꼬박 송금을 했거든요. 근데 이 탄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임시정부 운영비를 딱 끊은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 임시정부 그 요인들이 거지처럼 얻어먹고 다녔다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그렇게 임시정부 요원들이 아주 거지처럼 그렇게 됐던 겁니다. 탄핵악인이 가결되자 이승만은 임시정부를 향한 재미교포들의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등 거리를 두었으며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였다. 그렇잖아요. 이승만이가 왜 미국에서 항시 임시정부를 비워두고 왜 미국에서 활동했느냐? 중국에서는 뭐 별로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기가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돈을 구해가지고 이 아주 정기적으로 이 상해 임시정부에다 송금했던 겁니다. 임시정부 운영비를. 근데 임시정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승만이를 탄핵을 해? 그러면 내가 돈딱 끊겠다. 돈을 딱 끊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로부터 뭐 상해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던 김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거지처럼 전부 얻어먹고 다녔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한인들의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뭐 어떤 데는 굶기도 하고 이렇게 거지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하와이로 돌아간 이승만은 1925년 동지의 회원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동지식산 회사를 설립했다. 나무를 벌목해 가구용 목재를 만들고 농지를 개간해 동지촌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가구용으로는 목재 재질이 적합하지 않아 숯가마에서 화약 제조용 목탄을 생산했다. 이 목탄을 미 해군에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1930년 10월 자본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동지식산 회사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언제까지 그 미국 교포들이 미국 교포들의 그 주머니만 노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국 교포들이 대주는 돈만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승만 나름대로의 이제 사업을 벌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출 굽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수출 굽는 그런 일을 가지고 그 수출 미 해군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계약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여기 나오지만 자본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이 회사가 이제 실패했다는 거죠. 사업 그 운영 미숙 뭐 이런 거 자본 부족 이런 걸로 해서 실패했다.
1928년 박영만이 의열단에 암살당하자 이승만은 언론을 통해 의열단을 비난했다. 이때는 말이 이때는 이승만이가 이제 박영만과 그 사이가 나빠 이렇게 틀어졌을 때입니다. 박영만과 사이가 틀어졌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박영만이 의열단에 암살당하자 이승만은 언론을 통해 의열단을 비난했다 이거죠. 1932년 5월 4일 안창호를 비롯한 무고한 한인 11명이 일본에 체포되자 이승만은 구미위원부의 이름으로 프랑스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상해 고려 한인 보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만주사변과 상해사변이 일어나면서 정세는 다시 급변했다. 이승만은 만주사변 발발 후 1931년 12월 스팀슨 미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일본이 장차 미국의 적으로 부상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리고 1932년 11월 뉴욕 동지해보에도 광복의 기회는 미일 충돌이 있으며 만주사변으로 미국의 친일주의가 변화할 것이고 양국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글을 실으며 구미위원부의 임무는 미국의 친일 정책이 실책이고 한국인을 응원한 것이 미국의 도움이 됨을 깨닫게 하여 비공식 동맹을 맺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주사변과 상해사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을 이제 그 식민지로 삼았지만 그걸로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만주사변과 상해사변까지 일본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본의 탐욕은 끝이 없다. 너네들 미국도 앞으로 일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미국도 일본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심해라. 너희가 자꾸 우리 조선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일본을 자꾸 두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미국이 그랬던 거예요. 미국이 뭐 카스란 뭐 무슨 밀약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이 미국이 자꾸 조선은 일본의 조선은 미개하기 때문에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일본을 두둔하고 나섰던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벌써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은 욕심이 끝이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만주사변과 상해사변까지 일으키고 있는데 너네들 미국도 언젠가는 일본한테 당한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응? 이때는 미국이 뭐 미국이 이런 이승만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어느 개가 지느냐 이렇게 무관심할 때였습니다. 일본? 아니 일본이 우리를 공격한대? 그 어느 미친놈이 떠드는 소리에 이럴 때였습니다. 이런 걸 보십시오. 이승만이가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승만이의 이 말이 아주 딱 적중했던 것이죠.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격주간으로 발행되던 트리뷴 뭐 이렇게 지 일면 머리기사 이승만의 경력을 소개한 후 만주 문제에 대한 그의 주장과 신념을 피력하였다. 이제 이승만이가 프란체스카를 만난 게 그거잖아요. 프란체스카가 어머니하고 자기 엄마하고 이제 스위스 여행을 온 겁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스위스 여행을 왔는데 스위스에 가면 그 레만 호수라는 호수에 호텔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레만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호텔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호텔에 이제 그 이렇게 식당이 있었는데 그 호텔 건물 안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이승만이가 이제 그 스위스에 무슨 외교 활동을 벌이려고 왔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뭐 왔다가 거기 레만 호수의 그 호텔을 들렸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레만 호수의 그 호텔 부근에 그 국제연맹이지 했던 그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식당이 그렇게 붐볐다는 겁니다. 예, 국제적으로 이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승만이가 그 식당에 들어가니까 자리가 다 꽉 찼더라 이거야. 자리가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웨이터가 이승만이 보고
합석도 가능, 합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웨이터가 이승만이한테 물을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예스, 합석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웨이터가 이 그 프란체스카가 자기 엄마하고 스위스 여행을 와서 그 이제 음식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이승만이를 합석을 시킨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먹는데 하여튼 그 음식을 먹는데 이승만이가 뭐 비싼 음식도 못 먹고 뭐 감자 한 톨에다가 뭐 하여튼 시켰다래요. 그래서 그 참 그 프란체스카 어머니가 이렇게 이승만이를 보고 야 이게 뭐 그래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데 그 프란체스카 그 자리에서 한국에는 어디서 오셨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라고 하니까 고레아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거기는 뭐 양반과 금강산이 있다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이제 프란체스카가 이제 고레아라는 그런 동양의 그걸 소개하는 그런 책을 읽어가지고 그런 걸 알은 거예요. 그 후로 자기 이승만이가 묵는 호텔에 이렇게 이승만이가 나오는 신문이 이승만의 모습이 나오는 신문이 있으면 요걸 꼭 스크랩을 해가지고 이승만이가 묵고 있는 호텔에 보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후에 또 어떻게 또 유럽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모스크바를 갈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가다가 중간에서 이 경유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프란체스카한테 전화를 하니까 또 나왔다는 거예요. 프란체스카가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겠다. 1933년 5월 1일 국제연맹 본부 앞에서는 이승만.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는 프란체스카 어머니는 굉장히 그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승만하고 결혼한 걸. 왜냐면은 이승만이가 그 아주 동방의 가난한 나라의 그 뭐 어떻게 선비라고는 하는데 그 음식점에 들려서도 아주 값싼 음식을 먹었고 또 이승만이가 이승만이한테 시집을 보내게 되면은 너무 딸을 멀리 보내야 되니까 그때만 해도 이 조선이란 건 전부 정말 미개한 알지도 못한 나라였었거든. 이 프란체스카 부모는 한시 자기 딸을 가까이 시집을 줘가지고 이 자기 옆에다가 두고 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또 프란체스카 아버지가 그 프란체스카를 자기 그 개인 사업을 이어받을 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다 시집을 주고 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버지 사업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역말리 땅 알지도 못하는 고레아로 이제 시집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43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승만은 저 외교로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스위스에 있는 국제연맹 건물에도 자주 왔었고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국제연맹 건물에도 자주 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레만 스위스 레만 호수가에 있는 호텔 식당에 들렀다가 프란체스카를 거기서 처음 만났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음에는 또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란체스카 모습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프란체스카의 정을 쏘는 바람에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승만의 마음은 이 프란체스카한테 이제 돌아가가지고 박승선이가 이제 조강지조 박승선이가 결국은 이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그 말했던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